안녕하세요. 알리리뷰입니다. 오늘은 후지필름에서 나온 인스탁스 미니 에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탁스 시리즈 중에서 미니 리플레이 시리즈가 가장 많은 판매를 이루고 인기가 좋은 제품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인스탁스 미니 에보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클래식 카메라를 연상케 하는 아주 클래식한 디자인으로서 더욱더 많은 인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건 USB A 타입의 충전기네요. 스트랩이 있고, 드디어 대망의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저런. 정말 클래식하고 예쁘죠? 앞에 전원부가 있고, 전원을 켜볼게요. 탁깍 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메뉴를 눌러가지고 이제 촬영 메뉴, 얼굴 검색, AF 보조광, 블루투스 설정, 사진 화질 모드, 사진 밝기 설정, 날짜 시간, 날짜 스탬프, 언어 변경, 사운드, 자동 전원 끄기, 리셋, 포맷 등의 기능이 있네요. 요 셔터를 돌리게 되면, 인쇄를 할수 있는, 이제 이 즉석 카메라 인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스트랩을 걸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요건 뭘까요? 여기에는, USB A타입을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마이크로 SD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삼각대를 꽂을 수 있는 홀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는 렌즈를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카메라는 화소는 2560x1920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장 매체는 내장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SD, 아까 보신 밑 하단부에 마이크로 SD가 들어가요. 기록 매수는 내장 메모리 45메로, 기본적으로 내장 메모리만으로도 필름 한롤 정도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크로 SD는 1기가당 약 850메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렌즈는 조리개 F2.0의 밝은 렌즈를 채택했고요. 렌즈는 28mm. 얘는 크롭바디이기 때문에 환산을 하면 35mm 필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포커스는 싱글 오토 포커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감도는 ISO 100부터 1600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 밖에 다양한 메뉴들은 안에서 보시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안을 눌러보면, 여기 딱 누르면 이제 우리가 인쇄할 그 카트리지를 넣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다가 카트리지를 넣고 이제 인쇄를 하면 되는 거죠. 정말 디자인이 예뻐서 요거 하나 집에다가 두시면 인테리어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예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후지필름에서 새로 나온 인스탁스 미니 에보의 언박싱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Show how you see the world. The new Instax Mini Evo. Instax.